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 중에 참 귀한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섬기게 하시는데요. 저에게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만약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 영혼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한 것은 한번 지옥에 가면 이제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과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이제 미국에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는데 이제 신경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신경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는데요. 요새는 마취 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를 잘 생각해 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마취 주사를 잇몸에다가 그냥 바로 넣어서 참 아프기도 했었고 또 갑자기 마취되는 느낌, 그 느낌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 마취 주사를 넣을 그 부분을 이제 마취솜을 가지고 먼저 마취를 하고 그렇게 마취 주사를 놓더라고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방을 맞았는가 하면 여섯 방을 맞았습니다. 뭐 안쪽에도 맞고 겉에도 맞고 이쪽 저쪽 돌려가면서 여섯 방을 맞았어요. 주사를 맞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하지만 한 가지는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신경치료를 할 때는 아프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이제 윙 하면서 신경치료를 받는데요, 아픈 겁니다. 그게 그냥 아픈 것이 아니고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시리고 너무나 아팠어요. 마취 주사를 6방이나 맞았는데도 너무 시린 겁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낑낑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멈추시고 마취 주사를 하나 더 놔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제가 그때 또 한번 이제 지옥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이 고문을 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이 마취 주사도 6방이나 맞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아프다고 해서 한 방을 더 놔줘서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이 치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고문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준다면 거기 무슨 마취 주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프다고 손들면 그만하겠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이제 자신이 지옥에 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왔을까?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곳에 왔을까?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처지를 받아들인 그 부자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더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에 간 부자의 마지막 요청은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지옥의 참상을 알려주고 다시 절대로 이곳에는 오면 안 된다, 그거를 좀 말을 해달라, 그것이 이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나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정말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이곳에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 말을 해달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지옥이 이렇게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 좀 말해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셀 수 없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웃고 즐기면서, 또 세상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여러 가지 정신이 빠져있는 그 상태로 그들이 탄 기차는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게 할 만큼 하나님께는 그 구원이라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뭐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해야 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누구에게 부족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이 좀 안 좋으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참 귀한 것이고, 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 사람에게는 재정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건강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부족하겠습니까? 명예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께 귀한 것은, 하나님께 없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못 박아서까지 구하려고 하셨던 그 영혼.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는요 정말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일을 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렇게 재미있게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픔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모들은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으로 다닐 수 없고 정말 그 시간에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죠.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남은 가족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과 딸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아이들 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미친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한번 가면 나오지 못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에게 만약에 한 번의 삶이 더 허락된다면 그 부자는 어떻게 살까요? 만약 그 부자에게 단 일주일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부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그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옥의 참상을 알리고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꼭 이곳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서라도 정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에게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나치로부터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한 그 실제 인물 쉰들러에 대한 영화인데요. 잠시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쉰들러는 이것이 그 나치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그 본 영화의 그 장면에서 쉰들러가 무엇으로 안타까워합니까? 내가 왜 이 자동차를 팔지 않았을까?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 금배지를 팔지 않았을까?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최소한 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애타게 부탁하는 것 무엇입니까? 제발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알려서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제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진 것들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전도할 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저희가 저희 구할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슬픔, 그 눈물에는 무관심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눈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 저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그 재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영혼 섬기고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으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